결국 구조상 종류 그리고 주로 용도 이걸 물어봅시다. 종류가 50종류가 있구만 그렇겠지만 원리상으로 지금 막 이 보일러라는 장치도 본체에도 붙어 있고 각 배관 사이사이에도 막 밸브들이 수도 없이 많죠. 밸브는 사실 열고 닫고 하는 기본 기능 이외에 아주 세세한 기능들이 있어요. 그 목적에 따라서 구조가 조금씩 다른데요. 대체적으로 구분을 할 때 첫째로는 이제 스루스 밸브. 밸브에서는 스루스라고 안 하고 스리스 밸브, 일본식 발음으로 스루스 이렇게 안 하고 스리스 밸브도 밸브. 현장에서 혹시 선임자 스리스 밸브 그러면은 스루스 밸브 이렇게 알아주세요. 선임자 펌프 해도 펌프로 알아주세요. 알았죠? 펌프라고 하지 마시고 스리스 하지 마시고 슬루스. 그 다음에 글로브. 글로브. 그 다음에 이제 체크. 체크 밸브. 이제 구조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슬루스하고 글로브는 소개된 구조가 어차피 뭐 가스, 물, 기름 이런 유체가 흘러가는 통로에 열고 닫고 하는데 그 중간 통로는 조금 모양이 좀 달라요. 열고 닫는 것 이외에 조금 용도가 약간 다르고요. 체크밸브는 말 그대로 거꾸로 흐르는 것을 방지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목적보다는 그냥 신속하게 차단, 신속하게 확 열고 닫고 확 닫고 확 열고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포크예요. 포크. 그냥 포크 해도 되고 포크 이렇게 하는데요. 코카콜라 말하고 이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포크 또는 볼벨. 가스관에서 주로 사용하는데요. 포크나 볼벨 이런 종류가 있어요. 그러면 스루스 밸브는 이제 별칭들이 있어요. 다른 말로 사용하는 거예요. 스루스 밸브는 사절 밸브, 게이트 밸브. 네, 이런 말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글로우 밸브는 목형벨브. 이런 용어가 기술 서적 같은 데에 혼용되어서 나옵니다. 혼용이 같이 섞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아, 목형 이렇게 나오면 글로벨브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아용이 아니고 뭐예요? 목형이에요. 15번 채널 보는 것만 아용이라고 그러니까 목형벨브. 그 다음에 이제 스톱벨브. 스톱벨브.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자주 등장하는 용어부터 밑줄을 쳐볼게요. 슬루스는 사절 게이트보다도 월등하게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냥 슬루스벨브. 이렇게 사용이 되고요. 글로벨브. 역시 마찬가지고, 옥형벨브는 옛날 용어예요. 한자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한자로 되어 있고, 구슬 옥자. 그 속에 구슬 모양의 형태가 이 밸브에가 들어있다. 밸브를 열고 닫고 하는 게 구슬로 되어 있다라고 해서 목형 밸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톱 밸브는 여러분 스톱 그러면 차단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차단용 밸브는 스루스 밸브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게 혼동될 수가 있어요. 스톱 그러면 멈춘다, 차단한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스톱 밸브는 그 차단용이 아니고 조절용이에요. 유량을 미세하게 조절하는, 알겠죠? 많이 적게 조절하기에 용도가 적합한 밸브 스톱 밸브인데 S, T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래서 유체의 흐름은 S자 모양, 손잡이 우측 모양은 T자 모양, 속에 한가운데 진짜 열고 닫고 하는 부위에는 동그란 구슬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STO 형태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여러분 암기하기 쉽게 이야기 하는 거예요. 속 모양이에요, 이게 구조가. STO 형태로 되어 있어요. STO 형태로. 근데 명칭이 스톱밸브로 되어 있어서 이거 되게 혼동 많이 해요. 스톱밸브 용도가 차단용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때 내가 용도로 쓸 거예요.
뭐라고 하는데 뒤에 밸브가 생략되어 있어요. 스위스 밸브, 드로우 밸브, 탭 밸브. 그 다음에 코크 밸브는 아니고 코크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밸브 생략되어 있고요. 드로우 밸브, 스위스 밸브. 자, V자로 표시해서 밸브 어떻게 나타내 봅시다. 체크 밸브는 역정지 밸브라고 해요. 역정지 밸브. 그리고 밸브 대신에 이게 영어로 쓰는 문자인데 밸브 대신에 한자로는 변 그렇게 나. 사절 변, 목형 변, 스톱 변, 역정지 변, 체크 변 이렇게 나와도 똑같은 용어예요. 그다음에 플러그 마개어로 되어 있는 용어가 이제 플러그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부속품 중에 플러그 이건 마개인데 이건 한자로 점 그래요. 그러니까 건물에 또는 어떤 장치에가 무슨 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마개라는 뜻이에요. 한자 해물점 그런 거 말고요. 소화점, 몸의 소화점, 목의 소화점. 그 전자가 뭐냐면 평상시 마개로 어때요? 마지막 통로가 마개로 막아져 있는 그 마개, 그것을 전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명칭이 전자가 들어있는 것과 밸브가 되어 있는 견자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해되시죠? 네.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한자를 지금 다시 부활이 된 지가 초등교육부터 초중교육에서 한자가 부활할 때 몇 년 안 됐잖아요. 예전에 옛날에는 뭐 80년대에는 한자 자체가 지금으로 하면 수능이라든지 고등학교 과목까지 2문제 같은 건 어때요? 완전히 필수 과목이었죠. 별도가 한문 과목이 별도로 있고 국어학교도 국어원도 고문이 있어서 한자를 다 익숙한데 지금 중간 세대들은 한자가 뚝 떨어져 있죠. 한자 교육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의무화가 아니고 선택이다 보니까 이거 복잡하게 한자를 배워요. 따로 별도로 안 하다가 지금 몇 년 됐죠 다시. 그쵸?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는 한자가 다시 없어진 것 같아요. 깊이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기술 용어는 영어 아니면 한자예요. 우리나라 순수한 말로 된 게 거의 한 100개 가다 보면 한 개 나올까 말까? 그것도 정식적인 케이스 용어가 아니에요. 그냥 뜻을 그렇게 사용하기, 뭐, 이해하기 돕기 위해서 이런 우리나라 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정식적인 기술적인 용어로는 없어요. 우리나라 말이. 그러니까 진짜 한자, 아, 복잡한 한자에 어떻게 보면 일본식 한자에 가까워요. 거기에다가 그냥 아니면 영어예요. 그래서 상당히 숫자라 좀 예를 먹죠, 이게. 역정지,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가령 뭐, 역정지. 역정지가 뭐예요? 아, 물론, 여기 방금 다 기차에게 전개하죠. 기차가. 그건 아니고, 그냥 거꾸로. 거꾸로 방향으로는 유체열이 전개한다, 멈춘다. 그런 뜻이에요. 체크는 역정지. 그 다음에, 거꾸는 다른 말이 없어요. 다른 이렇게 막 한자로나 이런 거죠. 볼멜도 마찬가지예요. 알겠죠? 볼이 뭐, 볼을 하면은 우리나 구, 구, 변, 이런 거 없어요. 볼벨브, 구변 이런 거 없어요. 볼벨 이렇게. 그 다음에 코크는 여러분들 이제 가정용에 보면은 가스 마지막에 이렇게 여러 다 방금 되어 있죠? 그게 이제 코크이고요. 그 다음에 볼벨브는 아마 이렇게 보시면 알 거예요. 이렇게 대화 가다 보면은 이렇게 손잡이도 이렇게 다닌 것들이 있죠? 네? 예, 열고 닫고 90도. 코크나 볼벨브는 특징이 뭐냐? 90도예요, 90도. 회전이 뭐예요? 90도. 손잡이 회전이 뭐라고요? 90도예요. 다 90도. 네. 코크는 그냥 양쪽으로만 열고 닫고 하는 게 있고, T자 모양으로 중간에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렇게 갈라치는 게 있고요. 네 방향으로 이렇게 갈라치는 게 있어요. 알겠죠? 들어온 것이 요로, 요로, 요로 이렇게 요렇게도 되고 요렇게도 되고 이게 서로 갈라치는 거. 이게 네 방향으로 되어 있는 포크도 있고요. 그냥 평상시 우리가 가스관에서 집에 있는 가스레인지에 보면은 그냥 중간에 뭐예요? 돌리면은 두 방향으로만 되는 거. 이거 많이 보는 거죠? 네. 세 방향 나눠주는 것도 있고 네 방향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방들 두 방향 3방들 4방들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이방배로, 성당배로, 사방배로. 네, 뭘, 근데 요 두 개는 공통 특징이 있어요. 90도 회전으로 신속한 대피를 한다. 폐자 주의하세요. 폐, 받을 폐자예요. 열고 닫는다. 신속하게 열고 닫는다. 이거예요. 신속. 업체인 거예요? 대패. 유리한 조절 아니에요. 이상하게 조절한 거 아니에요. 그냥 열고 닫고요. 자, 그러면은 이것보다 좀 튼튼한 게 뭐가 있을까? 개폐용으로 쓰는데 열고 닫고 용도로만 쓰이는데 신속하지 않아도 돼. 근데 강도가 좀 튼튼한 건 없을까? 더 압력이 높은 압력이 견딜 수 있는 건 없을까? 그게 바로 스루스팩입니다. 알겠죠? 이게 유리한 개폐용 용도가 이거예요. 유체 올라갈 때 완전히 열거나 완전히 닫거나 해야지 정상이에요. 사실은 살짝 열고 살짝 닫고 오르면은 어울리지 않아요. 특히 압력이 높을 때는 밸브가 속에서 고장나버려요. 압력을 못 견뎌요. 완전히 열어놓거나 완전히 닫아놓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밸브가 속에서 바로 고장나버려요. 고압이 돼요. 무슨 얘기 알겠어요? 왜 구조상으로 이렇게 되는가를 그림을 그려본 건 알아요. 여기 현장에서 많이 초보 기술자들이 실수하기 쉬운 게 있어요. 구조가 슬슬인데 조절용인 줄 알고 살짝만 열어. 그러니까 살짝만 열어놔. 좀 있으면 안 잠궈져요. 움직이지 않아. 속에서 고장난대요. 밸브 자체가. 그렇게 용도를 사용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잘 알아두셔야 돼요. 숫자가. 알겠죠? 고화일수록. 그러면 미세하게 열고 닫고 흐르는 양을 적게 넣었다, 많이 넣었다, 중간 넣었다 이게 조절할 수 있는 용도는 없을까? 그게 바로 이거예요. 이게 유량 조절형의 유량 조절형, 유량 조절형. 알겠죠? 유량 조절형. 그러면 주로 어디에 이런 게 사용이 될까요? 열고 닫고. 열고 닫고만 주로 사용을 해도 괜찮은 게 뭐가 있을까요? 이게 주로 흡수밸브. 갑자기 제가 밸브 종류 들어가서 좀 한 가지 뻥 끼인 것 같죠? 이어지는 거예요. 본체에 부착이 되면 여러 가지 밸브 형태들이 수도 없이 수십 개씩 붙어 있는데 한 눈에 딱 보면 정리해야 됩니다. 아, 이건 전부 다 스루스밸브. 아, 이쪽은 글로벨브. 아, 이쪽은 무슨 이쪽 볼들 바로 보면은 어때요? 바닥이 쫙 잡히는 거죠. 그러면 용도가 어때 눈에 다 아는 거죠. 이건 반드시 완전히 100% 확 열거나 100% 닫아주거나 이런 용도다. 아예 이것은 미세하게 조절해도 상관이 없는 거다.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 분출밸브. 분출밸브는 양 조절하는 거 아니에요? 반증 예를 봅시다. 이해하겠죠? 똥 싸는데요. 똥을 확 열어야지. 조절하면서 관량근 조절하면서 똥을 막 S자로 이렇게 굵게 가늘게 굵게 이렇게 형상을 다듬어가면서 똥 싸는 사람이 있어요? 뭐 테레비 출연할 일이 있어요? 세상에 이럴 일이? 그런 거 없잖아요. 열고 확 열어야지. 이거 열 덜 열어져갖고 이거 이렇게 사이즈 조절하면서 싸는 거 없잖아요. 에? 완전 개폐용이에요. 개폐용이라고요. 완전 열어야 그 수염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미세하게 조절하고 뭐 이런 거 어떻게 하느냐 펌프에서 해요. 펌프에서 회전수가 빨라지거나 회전수가 느려지거나 무슨 소리 하겠죠? 응? 거기에서 좀 조절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차피 물이 달아지면 어쩌냐면은 보세요. 물이 조금 달아졌어. 그 펌프가 돌아가고 조금 차요. 이게 없어요. 대체적으로 어떻게 도느냐. 제가 시골 노인들 폄훼한 건 아닙니다. 이러다 갑자기 또 내가 나중에 혹시 정치할 수도 있으니까 괜히 이것도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폄훼한 건 아닌데 경제적으로 좀 전기세 아낀다고 우물물 이렇게 펌프로 이렇게 뿜어서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쓰는 집이 있어요. 그럼 수도꼭지를 조금 이렇게 쫄쫄쫄 나오게 이렇게 해놓으면 전기세 더 나온다고 그랬죠. 돌다 멈추다 돌다 윙윙
그럼 얘는 초기에 윙 할 때 2.5배 내지 3배 정도의 시동 조류가 돼요. 힘 세야 되니까 모터가 정지했다가. 근데 그거는 반복을 많이 하면은 처음부터 어때요? 막 틀어놓고 한 통 딱 차면은 먼지 안 나게 뚜껑 딱 닫고 펌프 끄고 이게 전기세 전략되는 거예요. 사실 자동차랑 말하면은 쭉 달리면 그냥 암묵주 쭉 달려고 딱 목차해야지 헉! 바로 멈췄다 밟았다 멈췄다 이렇게 하면은 전차 망가지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펌프가 어떻게 되냐면은 물 떨어질 때까지 냅둬요. 언제까지? 저수위가 될 때까지 냅둬 그냥. 그러나 딱 그럼 신호가 와 물 좀 넣어주세요. 그럼 윙! 50% 넘게 들어가요. 제가 그 수면계 가지고 설명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쵸? 수면계 한 가운데가 50% 진영인데 요 위쪽으로 30%, 요 밑에 쪽으로 30%, 이게 보수위, 이게 저수위, 일반적으로 그렇게 구분한다. 밑바닥에 뭐예요, 이게? 밑바닥에. 안전 저수위. 이건 여기서는 펌프 가동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펌프 주고라고 하겠지만, 안전 저수위가 되면은 경고 울려요, 이건. 뭐예요? 경고. 또 뭐가 동시에 이루어지느냐? 연료 차단이 이루어져요. 연료 차단이 된다는 말은 버너가 어때요? 정지한다. 보일러에서 버너가 정지한다는 말은 보일러 꺼져버린다는 거예요. 꺼놓고 주인님한테 경고를 올려줘요. 삐뽀 삐뽀 위급상황. 그럼 펌프가 작동되는 곳에서 작동되냐? 여기서 작동돼요. 펌프가 요 사이에서. 여기에 펌프가 어때요? 작동. 펌프가 중단? 멈춤. 센서가 있어서. 떨어졌다, 물러야 되고, 탁 멈춘 거예요, 그냥. 물 떨어지도록 냅둬. 탁 멈춰요. 그러니까 펌프는 이상해. 살짝 넣었다, 살짝 멈췄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스럼부터 똑같아요. 열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세한 양을 여기서 수동으로 조정하고 있고, 이런 거 없다. 그래서 그스럼은 그냥 대폐용이에요. 유량 대폐용만 사용합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나 좀 다른 게 있어요. 뭐냐? 이 조준기 밸브는요, 증기 사용체에서 얼마나 쓸지 어쩔지 어쩐다? 사실은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쓸 때 있고 적게 쓸 때 있고 이럴 수도 있겠죠?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사용량에 따라서 미세하게 조절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어쩔 때는 많이 보내주느라고 적게 보내줍니다. 네? 조절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주진기 밸브는 전부 다 수진기 밸브뿐만 아니라 오조진기 밸브도 마찬가지고 다 진기 밸브는 전부 다 글로우 밸브를 사용해요. 100%라고 생각하세요. 따라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단어별로 보면은 증기 밸브라는 명칭으로 나오기도 하고 증기 스톱 밸브라는 명칭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냥 스톱 밸브라고도 나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증기관에 부착되어 있는 밸브예요. 영어로 혼동하면 안 돼요. 지금 기준이나 여러 가지 문제 보기 지문을 볼 때 증기 스톱 밸브, 증기 밸브, 스톱 밸브 나오면 아 증기관에 부착되어 있는데 속이 구조가 스톱 밸브 형태인데 유량을 미세하게 조정하기 위해서 스톱 밸브 형태로 된 것을 부착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증기관에 사용되는 것은 슬루스나 이런 구조는 포크나 이런 것은 구조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슬루스나 글로우 밸브나 기본적으로 보일러 본체에 부착되어 있는 모든 밸브의 형태가 본체 밸브, 흡수 밸브, 증기 밸브 상관없이 최소한 7기압 이상이 걸려야 됩니다. 7기압 이상. 그리고 급수 밸브나 증기 밸브는 위쪽에가 있기 때문에 네? 보일러 위쪽에가 있기 때문에 최고 사용 압력 이상의 증기 압력만 견디면 돼요. 최소한 7기압 이상이면서 최고 사용 압력 이상의 압력에 견뎌야 된다. 그러나 밑바닥에 있는 분출 밸브 구조는 슬루스 밸브 구조이지만 강도는 최고 사용 압력의 몇 배? 1.25배 이상에 견뎌야 되면서 최소한 얼마? 7기압 이상에 견뎌야 된다. 이해되셨죠? 안 어렵죠? 자 그러면 슬루스나 글로우 밸브 뭐 이 체크 밸브는 관계는 없어요. 급수 밸브나 뭐 이런 데 보통 붙여 있고요. 체크 밸브는
주로 이제 급수별로가 바로 옆에가 체크별로 되어 있고 나머지 관 중에 부츠별로나 증별로 이런 데에는 체크별로는 거의 사용을 잘 안 씁니다. 그런 데는 체크별로를 좀 사용하지 않고 연료 배관하고 급수 배관에서 역류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을 합니다. 자, 구조를 한번 볼게요. 슬스베르는 속의 구조가 이렇게 원판으로 된 디스크라고 하는 게 들어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아, 요즘에는 다 USB로 해서 MP3나 뭐 이런 걸로 음악을 들으니까 잘 모르지. 옛날에 LP판, 롱플레이어에서 LP판 그런 거는 디스크판이 여기 있었죠. 네. 그게 안 그래요? 바늘 얹어갖고 이렇게 깽깽 돌아가지만 뭐 이르니아에 나오면 뭐 이제 미스터 선샤인에 나오는 그런 시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CD도 컴팩트 디스크 그래서 디스크라고 하잖아요. 디스크의 원판으로 된 거. 이 디스크 형태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축이 들어있고 손잡이가 이렇게 있어요. 알겠죠? 손잡이 이제 큰 것도 있고 이제 이걸 돌리면은 이게 들어 올려져요. 수도꼭지하고 똑같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열고 닫고. 근데 문제는 물이 흘러가면 어떻게 되느냐? 똑같아요. 물이나 기름이나 증기나 요렇게 밑으로 올라. 그래서 고압의 유체에 이렇게 고압일 때, 입구가 고압일 때는 어중간에 걸쳐져 있을 때는 이게 축이 휘어버려요. 꺾어져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자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도 제대로 이런 것을 공학적으로 공부를 안 하는 기술자와 공학적으로 원리를 아는 기술자 차이가 난다. 이거 무조건 슬스베르는 완전히 개폐예요. 중간층 걸처럼 안 돼요. 수명이 짧아져요. 중간층 걸처럼 사용되면 수명이 짧아져요. 계속 힘을 받아요. 중간층 걸처럼 이게. 알았죠? 제가 그림을 여기가 좀 적혀있는데 높아요. 이렇게. 높아서 디스크가 위로 뽕 올라가거나 뽕 내려오거나 그래요. 중간층 이렇게 걸쳐놓으면은 중간층 걸쳐놓으면은 이 축이 어때요? 유체가 계속 이렇게 옆면을 때리기 때문에 소유를 휘어버려요. 이해되나요? 네. 구조상으로 이해되죠? 이거 만들기가 쉬워요. 이게 싸. 슬스베르보다 싸고요. 블루베르보다 비싸요. 그래서 구조상으로 만들기가 어려워요. 만들기가 어려워요. 이게 훨씬 비싸요. 자, 특징. 중간쯤 열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냥 밑바닥 보겠습니다. 밑바닥은 유체가 요 위쪽으로는 못 올라요. 밑바닥은 훑고 가요, 항상. 이렇게 밑으로 훑고 가죠. 맞죠? 그래서 여기 하부에 화학의 침전물, 찌꺼기 이런 것들이 쌓이지가 않는다. 침전물, 뭐 깔아놓는 거, 찌꺼기 이런 것들이 안 쌓인다. 풀투구가 왜 유속이 빨라져요, 여기서. 이해하셨죠? 밑바닥에 뭔가 없어요. 이럴 때 보이지 않아요. 이게 풀투구가 빨라요. 그렇다면 이게 거꾸로 지어보죠. 쌓이면 안 되는 용도를 무조건 슬로스벨을 써야 돼요. 뭔가 번쩍지근한 것이 흘러간다? 아, 그럼 슬스베르를 써야 돼요. 왜? 밸브 틈새가 뭔가 끼어 있으면 나는 차단이 잘 돼야 안 돼요. 차단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틈새가 미세하게 완전히 닫지 않고 완전히 열리거나 그래야 되는데 틈새가 뭔가 막 끼어 있어. 그럼 작동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봅시다. 본체 연결되는 쪽에서 제일 지저분한 데 어디예요? 똥싸는 쪽이죠. 분출밸브 구조는 반드시 슬루스밸브 구조요. 야 한다예요. 왜 설치 기준 같은데 그런 말들이 나오는가? 구조상으로 어쩔 수가 없다. 반드시 이런 구조를 사용해야 한다라는 단서들이 막 나와요. 어떤 기준들을 보면.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밸브 모양이나 용도를 보고 아, 뭔 관에 붙어있다. 아, 무조건 무슨 밸브 써야지.
구조상으로 이거 이해를 하고 책을 보면 훨씬 어때요? 쉽다고 말이요. 굳이 안 외워도 연상이 되니까 이해되죠? 이미 합격하신 분들이요. 크게 합격하신 분들이요. 합격을 했는데 저는 합격하고 인정 안 해요. 알겠죠? 현장에 가서도 백과사진처럼 바로바로 찌르면 나와야 돼요. 응? 경험상으로 10년 지나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미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글로벨은 어떤 구조냐? 이런 구조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구조가 전혀 아니에요. 자, 지난 시간에 필기했으니까 이쪽 지울게요.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체크밸브야 지난 시간에 구조를 했어요. 스윙식, 리프트식이 아니고 그림으로서 설명을 하고 수평 배관에 적당하다, 수직 배관에도 사용할 수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었잖아요. 그죠? 둘 다 역성지, 거꾸로 흐르면 완전히 탁 내려와가지고 차단이 된다. 그걸 설명을 드렸어요. 자, 글로벨브는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글로벨브 별명이 뭐라고요? 워킹밸브, 스톱밸브. 예. 별명도 왜 그런 용어가 붙었는가를 설명을 해줄게요. 무조건 한자를 왜 그렇게 이유도 없이 그 한자를 쓴 게 아니에요. 이유도 없이 사절, 이유도 없이 데이트 이런 말 쓴 게 아니에요. 알겠죠? 속의 구조가 좀 복잡해 생겼죠? 이게 복잡. 아, 여기 보면은 뭐예요? 아,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면회, 바람 부들 때면은 이응자 면회, 제가 변태라고 이야기 많이 크긴 해요. 면회 이제 예고 겉에다 바스 거꾸로 입고 생긴 사람 있잖아요. 가슴에 이렇게 그런 데 있잖아요. 예? 잘 몰라요? 그리고 가운데가 이렇게 볼, 공 같은 거, 동그랗게도 있고 보통 이제 이렇게 오르락 내려가는데 안 걸리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죠. 유체는 요로 와야 돼요. 반드시 요렇게 올라가. 유체가 그래서 이 축을 향해서 정면으로 유체가 부딪히면서 틈새로 올라가요. 그래서 미세하게 열고 닫고하면 이 마찰이 되는 것 때문에 유체가 어때요? 조금씩 나가기도 하고 탁 열고 많이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손잡이 모양은 뭐예요? 어? 뭐예요? 축 모양이 T. 가운데 반쯤 구 또는 동그란 구가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어? O. 자, 그래서 STO예요. STO 스탑벨트. 별명이 뭐라고요? 스톱벨트. 그 다음에 왜 그 원래 명칭이 글로브 밸브냐면 글로브 밸브가 글로브 그러면 공조 냉동에서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글로브 온도계 밑에서 감지하는 거 이렇게 동그랗게 이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거. 네? 이걸 벌브라고도 하고 글로브라고도 해요. 동그란 글로브는 구라는 뜻이에요. 구. 구. 구슬 구. 응? 지구곤 할 때, 알겠죠? 지구곤 할 때. 전 지구적으로, 그럼 뭐예요? 범 세계적으로, 지구적으로, 글로벌, 그러잖아요? 글로브, 얼, 글로벌이에요. 알겠죠? 속에 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상으로 속에 부가 들어있어요. 이게 움직여서 미세한 양을 조절한다 해서 글로벨, 부형대. 근데 이것을, 예, 구슬이 들어있어 뭐라고 그래요? 예, 구슬 옥자 써서 뭐라고? 옥형벨 이렇게 불러요. 단점 유량 조절하는데 여기 이 코스의 이 마지막 여기 여기가 찌꺼기 같아요. 찌꺼기가 침점 사라진 오래된 이게 단점이에요. 단점 만들기가 복잡하고요. 가가 비싸요. 미세한 양을 조절하기 적합해요. 자, 그러면은 이 글로벨브 말고 슬루스벨브는 왜 사절이나 게이트가 결정이 못되냐면 면의 사절 면의 사절이라고 해서 아예 차단하는 거잖아요. 뭐 삐끔 볼까 말까 이런 게 아니죠.
예? 요만큼만 보이고 요만큼 이게 아니잖아요. 안 보면 안 보고 말면 말고 그런 뜻이죠. 그래 안 그래요? 사절들 그런 뜻이에요. 차단용어 사절한다. 아예 끝난다. 차단용어. 게이트 밸브라는 것은 영어로 이제 게이트인데요. 그대로 써요. GAT. 게이트라는 말들만 알면 되는데요. 게이트. 게이트는 문의 종류예요. 문 나타낼 때 도어가 있고요. 게이트가 있어요. 도어는 뭐냐면은 일반적인 문. 그냥 열고 닫고 하는 것이 도어예요. 우리가 출입문 도어. 알겠죠? 근데 영어로는 이 게이트는 뭐냐면은 거대한 문을 게이트라고 해요. 보통은 뭐냐면 개선문 같은 구조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중세시대로 말하는 성문. 성문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보면 수양수로 문 얽어가지고 이렇게 막 길에다 돌리면 쭉 올라가 차단들 쫙 내려가고 닫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대한 거. 성문의 용도는 뭐냐면 적 방어용을 하기 위해서 뭐였어요? 차단하는 용도에 못 들어오게. 그렇죠? 성 제로 외벽에다 이렇게 쫙 수창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막 내렸다 올렸다 하는 거 있잖아요. 응? 그런 문은 도어라고 안 해. 그리고 거대한 문은 뭐예요? 게이트라고 해요. 게이트. 게이트. 남자 그 남성복 바지가 뭔가 있어요. 빅게이트라고 했는데 그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남자 바지가 빅게이트니까 어디가 문이 거대한 문인지 난 모르는데 아무튼 게이트가 거대한 문. 특히 이런 식으로 열어보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성문처럼 위아래를 크게 움직이는 문의 형태를 영어로는 게이트라고 해요. 그래서 게이트 밸브라고 해요. 우리나라 말이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 좀 그렇죠. 어려운 면이 있는데 원래 영어 뜻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게이트 밸브라는 명칭이 붙어있다. 구조상으로 이렇게 돼 있고 용도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수 밸브나 분출 밸브는 서비스 밸브 이렇게 차단용으로 사용을 하고 글로벌 밸브나 어깨물의 스톱 밸브는 뭐냐면 미세한 양을 조절하는데 필요한 증기 밸브 이런 데에다 용도를 사용한다. 그래서 증기 밸브라고도 하고 증기 스톱 밸브라고도 하고 이렇게 명칭이 혼용이 되어서 사용합니다. 아시겠죠? 증기 스톱 밸브라서 따로 밸브가 있는 게 아니고 구조상으로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용도 자체가 구조상으로. 아시겠죠?